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사람과 우리 인류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셨는데 진정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어떤 때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사랑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진노로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어떤 사람은 보호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항상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누구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것이 그 병이 병뿐 아니라 그 고통이 나에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나는 막 나을 때까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참 수고를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제까지 선하게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못된 짓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안 놔둬요. 조금 잘못하든지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은 꼭 채찍을 들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늘 우리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다. 내가 말했듯이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 받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 복이 있다. 정말 다윗은 이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연기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와 같이 미친 채 해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가 오늘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시편을 지은 뒤로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와 같은 시편을 쓴 줄 압니다. 100분 듣는 것보다 한번 만져보는 것이 낫다고, 100분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자기는 직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내가 경험해봤다. 그런데 내가 환난과 고통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건지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임금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죽음 앞에 놓였는지 모릅니다. 엔게디굴에서 십 광야에서 또한 심지어 잠을 자다가 원수 딸 미갈에게서 창문으로 내림받고 살아나기도 하고 참 상상을 못하는 어려운 고통을 당했죠. 실제 따지 보면 물맷돌 한개 가지고 임금 된 사람이요. 하나님은 물맷돌 한개 가지고 사람을 왕까지 만들어 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주들은 참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는 낙망하고 자기 스스로 좌절하느냐?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재주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설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그는 같이 나누자는 게 있습니다. 구제는 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여러분들도 같이 가지자. 뭐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믿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간증하면 듣고 변화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와 같은 다윗의 간증을 듣고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특색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뭐냐?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바로 혀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같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금하라. 그래서 이 혀는 어떤 것입니까? 신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참으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말을 하고 음식의 맛을 보고 이릅니다. 이 혀에 대해서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짐승과 곤충까지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혀에 대해서 자문은 여러 가지 말합니다. 낚시로 악을 낚을 수 없듯이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없다. 말이 많으면 흐물을 명치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마음이 사탕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한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 쓰라. 나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고 하면은 혀를 잘 쓰라. 다윗은 평소에 시를 짓고 찬양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혀를 사용했다. 그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수백 번 아니면 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른지 우리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선하심을 그는 맛보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또 혀를 금할 뿐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이 다윗 왕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흔히 고백한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이 멸시하고 참으로 못된 놈이다. 정말 저런 죄까지 짓고 있는 놈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 중에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아니 못된 놈이 목사 됐다고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 멸시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통회하는 사람 절대 멸시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잠깐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나는 저런 보았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한 밀치고 화가 나가지고 주먹 한번 때렸는데 아마 죽어버린다. 그래가지고 평생에 감옥을 평생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참 억울한 사람이 많죠. 자기는 수십 대 맞고 한 때리면 죽어버려. 이건 뭐 참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에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원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항상 통회하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도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 당하든지 또한 우리가 고백하면 연단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리고 특히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그것이 여기서 또한 예언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모든 양들과 모든 짐승들은 뼈가 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양들과 모든 소들에게 다리를 저는 자나 병신은 가져오지 마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신 후에 두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분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나타나야 되는데 흠없게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다리가 꺾이지 않고 뼈가 꺾이지 않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호해서 주님의 신부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맛보아 안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고 이와 같이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혀를 금해라.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과 이걸 회개하는 것과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주님 하나님의 신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났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놀라운 말씀에 따라 정신체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여 주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가 그날 그날 그때그때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주님의 신부로서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